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 시간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플랫 자켓이에요. 플랫 자켓을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건데 오늘 만들 디자인 쉬워요. 자, 겨울 원단, 약간 원단 자체가 좀 두꺼운 원단으로 모직류 같은 경우로 만드시면 굉장히 예쁜 플랫 자켓이에요. 만들기도 쉬워요. 자켓 하나만 만들 줄 아시면, 만들 줄 모르는데 그럼 오늘 영상 보여드릴게요. 명품 만들기를 하려고 제가 자료를 서치하다 보니까 어떤 옷이 좋고 예쁜 옷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명품 옷, 좋은 옷, 예쁜 옷, 이 옷은 내가 자주 입는 옷이 그런 것 같아요. 손이 자주 가야지 좋은 옷이고 명품인 것 같아요. 입어서 또한 편안해야지 또 이 옷이 좋은 옷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옷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옷은 플랫 칼라 자켓이에요. 어깨는 드롭돼서 오버핏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고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한 중급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전해서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명품 자켓의 포인트는 뭐 플랫 칼라는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건데 어깨가 드롭되면서 여기 절개를 넣었어요. 왜? 굉장히 궁금하죠. 굉장히 중요한 절개예요. 한번 끝까지 영상 보시면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어깨를 드롭대는 소매를 뜨는 분들, 오버핏을 뜨는 분들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지만 예쁜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디자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디자인은 누가 입어도 잘 어울리고 또 누가 입어도 어려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와우, 이런 디자인이 있다니. 한번 정말로 입어보세요. 어려 보이고 잘 어울릴 거예요. 전체적인 핏을 보면 박스 핏에 카라는 플랫 카라예요. 플랫 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부분에 스템 부분이 없고 뒷부분에만 있는 걸 플랫 칼라라고 하죠. 자, 기장은 골반 정도에 오고 어깨는 좀 크게 하면서 드롭, 어깨는 크게 하면서 드롭 되는 어깨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소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소매의 중심에 절개를 넣어서 드롭 소매에 나타나는 사선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절개를 넣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드롭을 시키면은 옆에 부분에 사선으로 주름이 생겨요. 사진에처럼 사선에 주름이 생기는데 이 사선에 주름을 생기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소매산을 높여줘야 돼요. 자, 소매산을 높여주니까 소매통이 좁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세철이라는 거를 해요. 홈줄이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홈줄이기를 하지 않고 다트 처리를 해가지고 다트 처리를 하면서 그 옆에 사선으로 된 주름을 없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대부분이죠 지금. 자, 패턴 뜰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패턴 영상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뒷중심 부분에 보통 골씨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절개를 넣은 이유는 등 부분이 골씨로 하면은 박스핏이고 오버핏일 때 등이 떠요. 붕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뒷부분 허리서부터 2cm 정도를 쳐주면서 등 붕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중심에 라인을 넣었어요. 자, 주머니는 사선 박스 포켓으로 만들었고요. 원단은 두꺼운 겨울 원단이나 모직이나 뭐 트위드 원단 같은 경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댓글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옷 만들기란 이런 식으로 댓글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가을이란 가을에는 왠지 모르게 걷고 싶어서 운동화가 꼭 필요한 계절이라서 가을은 운동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을이란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세 분을 추첨해서 오리털 베스트 패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세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뜬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시간상 오늘은 포인트인 플랫 칼라 패턴 뜨는 걸 보여드리고 내일 전체적인 풀 영상을 소매 부분 포인트까지 해서 내일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플랫 칼라 뜨는 영상 잠깐 보고 가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플랫 칼라는 목둘레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할게요. 목둘레, 앞판 목둘레를 체크했더니 13, 앞판이 13, 뒷판이 9cm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자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자, 여기가 4cm를 올려주시고요. 4cm 올려주시고, 여기서부터 뒷목 9cm 나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9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닿는 데랑 13cm 앞목을 13cm를 체크. 13cm를 이렇게 체크. 여기가 13cm 앞목이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 여기서부터 8cm 올라가서 체크. 8cm 올라가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각도를 이렇게 얘랑 직각, 여기 직각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한 1cm 정도, 직각에서 1cm 정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8cm 체크. 8cm 체크. 자,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쭉 오다가 곡자를 이용해서 얘랑 이렇게 연결. 직선으로 오다가 곡자로 연결 볼씨가 될 거고요. 앞판은 암홀자를 써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굴려주면서 여기가 연목. 이렇게 되면, 이렇게 놓으면 플랫칼라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잘라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가봉을 한번 해보는데, 먼저 재단을 할 때 원단 폭은 뭐 50인치 이상 되는 거면 두마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자, 시접은 뭐 돌아가는 데는 1cm, 옆에 쪽은 뭐 1.2나 1.5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 밑단은 한 3, 4cm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낫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낫지들 잘 넣어주시고 주머니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돌아가는 데 고기진 데는 1cm, 그 다음에 직선 부분은 1.5,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단도 시접을 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안감이 들어가면은 안감도 잘라 주셔야 되겠죠. 안단 자르시고 소매도 분리된 거 앞판 뒷판 소매 이렇게 재단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접에 늘리고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1.2에서 1.5 아니다. 나는 크게 손을 안 댈 것 같다. 그럼 1cm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부분은 1cm 주면 되니까 윗부분은 1cm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부분은 1.2 정도, 1.3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낫지 부분 꼭 앞판 중심에 낫지 부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카라는 심지를 붙여서 다세 테이프를 붙일 거니까 넓게 잘라서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부분이 필요한데, 주머니 부분이 윗부분에 속하는 부분, 그러니까 주머니 크기보다 한 2cm 정도 크게 해서 하나 잘라주시면 되고요. 근데 주머니 속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도 위에 부분에 꺾어서 박을 거기 때문에 위에 부분 시접 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부분은 그 두 겹이잖아요. 두 겹인데 윗부분은 시접을 넉넉하게 줘서 위에서 웰치 포켓 넓이만큼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줘라. 자, 어디가 늘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중심 쪽 부분에 늘어나면 안 되고, 네크, 돌아가는 부분에 늘어나면 안 되고, 어깨 부분에는 앞판만 박히는 쪽에 붙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 드롭되는 부분은 소매 부분 위쪽 부분만 약간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 주머니 부분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단 부분에도 중심 쪽 부분에는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셔야 되고, 심지를 전체적인 심지는 붙여주셔야 돼요. 안단과 몸판 전체. 그래야지 나중에 세탁을 하더라도 변형이 없을 거예요. 자, 주머니 한쪽 부분 꺾어서 다려놔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크, 안단 네크 부분도 다대 테이프를 붙이는데, 다대 테이프가 잘 안 돌아가면 가위밥을 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주머니 먼저 위에 부분에 접어가지고 내가 넓이만큼 접어서 한번 박아주시는 거예요. 안쪽 꺾어서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주머니 놓고 그려놓은 대로 위에를 박고 밑에 위에 부분에도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자, 굿지 딴다고 하죠. Y자를 예쁘게 따주세요. 자, Y자 굿즈를 잘 땄으면은 꺾은 다음에 윗부분 시접 스티치 넣어주시고 꺾어서 뾰족이를 미싱으로 고정해 주시고 뾰족이를 고정해 주시고 양쪽을
자, 주머니 모양이 됐어요. 이제는 뚜껑을 덮을게요. 밑에 부분에 손에 들어가는 부분, 위에 부분 한번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라운드로 되는 부분들을 돌리기 전에 먼저 이 주머니가 벌어지지 않도록 위에 옷담수로 한번 고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주머니 부분 옆에 뾰족이서부터 해서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 돼요. 자, 주머니까지 만들었고요. 자, 이제 옆선 받고 소매 어깨 부분, 이세 부분 조금 들어가죠. 홈줄이기 좀 해주시면서 어깨 박아주시고요. 안단하고 그 몸판하고 박아주신 다음에 시접 미싱 때려주시면 되고요. 자, 끝부분 박은 다음에 안단해서 코 예쁘게 잘 빼주신 다음에 옆에 안단하고 몸판하고 뒷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카라 부분 그릴굼 보여드릴게요. 아까 카라 부분 재단하기 전에 잘 그려주시고 왼쪽 오른쪽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는 심지를 붙여줘라. 얘도 심지는 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대테이프 위쪽과 옆에 쪽에 늘어나지 않도록 모양이 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신 다음에 다대테이프 붙인 안쪽으로 박아주시는 거야. 자, 실 끝부분 코 빼는 거 잘 보세요. 실을 하나 바늘 끝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쭉 뺀 다음 반대로 넣어주시고 다시 휙 돌려서 고정해 줄게요. 자, 다시 끝에 가기 전, 한 땀 가기 전에 한 땀만 남겨놓고 실을 꼽아주시고, 실을 꼽아주고 한 땀 오고 다시 실 빼서 뒤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시접을 1cm 정도로 주시고 잘라주세요.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빨리 하면 옷 하루에도 100볼 만들겠어요. 자, 이렇게 코 잘 빼주시고요. 실로 꼭 빼주시고 시접 스티치, 시접을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안쪽으로 넘긴 다음에 스티치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코를 예쁘게 빼서 아까 실로 쭉쭉 당겨주시면 돼요. 실 당겨주신 다음에 0.1mm 정도 차이 나게끔 해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0.1mm 정도 안쪽이 0.1mm 정도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말아주세요. 안쪽으로 말릴 때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카라가 제껴질 때 안 당기기 때문에 잘 넘어가요. 자, 콧부분 앞에 안단하고 박았던데 코 부분 예쁘게 빼야 되기 때문에 시접을 좀 자르신 다음에 코를 살살살살 빼주세요. 살살 빼주신 다음에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0.1mm 안쪽에서 크게 한 다음에 잘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시접들 다 갈라주시는 거 아시죠? 시접은 무조건 갈라주시는 거예요. 시접을 한쪽으로 넘기면은 그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니까 시접은 다 갈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라를 달아볼게요. 안단하고 다 박아놓은 데를 살짝 뒤집어 놓은 다음에 이제 몸판을 아까는 다시 뒤집은 거를 다시 뒤집으세요. 뒤집은 다음에 카라를 끝을 딱 맞게끔 카라 끝을 딱 넣어서 안단하고 딱 넣어서 만진 다음에 세 겹을 이제 박아주시는 거예요. 어깨 부분은 잘 맞지 맞고 몸판이랑 잘 맞는지 체크하시면서 박아주시는데 왼쪽 반 정도 박고 오른쪽 반 박고 나머지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카라 끝에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왼쪽 박고 오른쪽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소매 부분 지금 닿는데 소매는 이세가 없기 때문에 살살살 굴리는 부분 잘 해서 박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빠르죠? 자, 돌아가는 부분에는 살짝 이세는 아닌데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박아주시면 되고요. 카라 그러면은 예쁘게 달았는데 카라서부터 시접들 다 낫지 놓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갈라주시는 거예요. 소매 끝부분, 윗부분 있죠? 소매 부분을 갈라야지 드롭되는 부분이 층이 지지 않기 때문에 소매 부분 갈라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cm, 8cm 정도, 한 10cm까지도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달아주시면 소매가 끝에가 층이지지 않고 예쁘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소매에서부터 몸판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려주시면 예쁘게 여러분들은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가을이란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을이란 나는 가을이란 뭘까? 라고 해서 댓글로 올려주신 분 세 분을 추첨해서 오리털 패딩 베스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댓글만 잘 올려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꼭 세 분 잘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저리빠는 다음 주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